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제 88회차 서기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치, 청사, 형화청, 가영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법요집 436페이지 헌좌진원, 정근, 또 정법계진원, 다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를 하지 않아요. 찾아주신 약사열의 부처님과 권속불께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그 헌좌 진원인데요. 묘보리 좌승장음 제불좌이 성정가가금 헌좌 여시 자타일시 성불도 바라민나야 사바하 훌륭하 장음되는 미묘한 이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었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드리오며 부처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다음은 마치 선거철에 후보자가 등장을 하면은요 그 후보자의 피킷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을 하는 것처럼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그 명호를 부르면서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정근인데요. 혹여 정근을 많이 한다고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에 대한 예의상의 찬탄으로 대략 21번에서 3개 28천을 뜻하는 28번을 하는 것이 일반 통례인데요. 정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무오동방만물세계시비대원약사 유리광열의불동방만월세계시비대원승취하신약사 유리광열의불님께 귀합니다 약사 역사여래불 시비대원접군길 변비심 공결병부전도병근심부로약사 최난멸고아일심규명정례 시비대원성취하여 중생들을 이끄시며 자신공덕 버리시고 자비심을 펼치시어 중생들의 전도되는 병고행난 근심 걱정 모든 재앙 소멸하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법으로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마음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원이죠. 정법계 진원 옴 남 반드시 본래에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다음은 약사열의 부처님과 권속불께서 오시어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정근의 찬탄을 했으니 이제 차를 올리는 다계를 하는데요. 정감노다 봉헌
선역사전 함잘건간신 운수회나수 운수회나수 운수 자비나수 저희제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어서 약사열에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삼가 청성 어린 저희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은 약사 예레 부처님과 권속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지는, 또 약사 예레 부처님이 오시며 찬탄하는 정근,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는 정법계지는, 차를 올리는 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청정한 마음 지니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사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88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